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뉴스 공감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칼부림 사건까지 충격적인 참사 앞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처는 미흡했고 피해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를 목도한 국민들은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확산됐죠. 보다 못해 종교인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겁니다. 개신교계에서 발표한 성명서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년 전 4.16 세월호 참사를 겪고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도 가려내지 못한 터에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를 다시 겪어야 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 아니, 국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며 근조 없는 리본으로 억울한 이들을 조롱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종교인의 정치적 목소리는 불편하다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김혜영의 뉴스 공감은 성직자와 정치, 이 두 단어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고 연결고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김혜영의 뉴스 공감, 앞으로 5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3대 종단 성직자들 차례로 만나보면서 다양한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3대 종단 성직자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교회개혁 7000년대 고문이신 방인성 목사님, 그리고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이신 진우 스님, 또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용태 신부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성직자와 정치, 또 정치 참여에 대한 성직자들의 입장, 의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 대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방송이 사전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빵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 8일 금요일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 대담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 옆에 계신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개혁 7000년대 고문이신 방인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해서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이신 진우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용태 신부님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세 분 각자 저희 프로그램에 모신 적은 있었는데 이 세 분을 함께 모신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소감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종교인들, 우리 이웃 종교인들이 함께 모인다는 건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좋은 일이고요. 저는 사실 우리 신부님이나 스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히 제가 개신교, 개독교 목소리를 듣는 이런 그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을 갖습니다. 네. 우와. 네. 네, 스님은 어떠세요? 함께 하신 소감이요? 저도 우리 방인성 목사님의 선한 얼굴, 그리고 김용태 신부님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아, 오늘 좀 힘도 받고 좀 착해져서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두 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희 대전 지역에서는 사대종단 그 대표자들이 자주 모입니다. 네네네. 그 원불교 교무님까지 해서 유튜브도 또 찍기도 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 친구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반갑거든요. 기다려지고 여기서 지금도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오늘 처음 뵙지만 마치 오래전에 이미 뵀던 오래된 친구 만나는 그런 아유,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군마으로 왔습니다. 예. 오늘 시작하는 분위기가 참 훈훈하고 좋은데요. 혹시 세 분 서로 공통점 좀 꼽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 남자,
아, 인간, 남자. 저는 세 분의 이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좀 공통점으로 꼽아보고 싶은데. 공통점이요? 네. 머리는 있네요, 머리는. 스님께서는 시그니처이신 민머리, 예. 그다음에 목사님 멋스러운 백발, 그다음에 우리 김용태 신부님은 파마를 하신 건지 곱슬이신 건지 궁금한데요. 자연산인데, 원래 자연산인데 예전엔 더 길어서 묶고 다녔는데 지난 부활 때그 소아 어린이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기르고 있습니다. 네, 원래 머리가 더 길으셨는데. 부럽습니다. 저는 성화에서 나타난 예수님 머리를 닮아가려고 그러시나. 네, 머리가 부럽습니다. 짧아지셨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바로 시국 미사, 시국 법회, 시국 예배에 참석하신 성직자들이세요. 그래서 종단별로 성직자들이 거리로 나서셨던 배경, 이유, 또 각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이죠. 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생명에 대한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정권으로 들어서고 나서 사고야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들을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그리고 노동자의 분신, 그리고 각 수혜에서의 희생자들에 대한 대우들을 보면 이 정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온 정부 부처가 재난의 진앙지고, 그리고 온 전국이 지금 재난 지역이다시피 하잖아요. 신부님 시국 미사 주례하기도 하셨잖아요. 아마 예전에 그 3.1운동 때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가. 그 느낌, 그 심정 같아요. 그냥 방에서만 혹은 뭐 벽돌로 지어진 성당에서만 머물 수 없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는. 더구나 요즘의 양상을 보면 뭐 민주화운동 차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런 답답함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런 또 심정으로 또 같이 미사와 기도를 한 거고, 더불어 또 저희가 이제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가 거리입니다. 그냥 물론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주로 활동하신 게 이제 거리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기 때문에 신자들의 본당사리에만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사리, 세상사리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야기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고 의복지 못한 것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하는 이것들이 저희들이면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군다나 또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시국 선언 가장 먼저 하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가난한 시절, 뭐 독재, 군사정권 뭐 이런 시절에서 자라나고 했지만 요즘같이 참 절망하는 희망이 없는 시대, 뭐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은 상당히 피폐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고 결혼하지 않고 저출산. 그런데 나가 정치권은 너무 무기력하고 독단적이고 오히려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그 정치 상황보다 훨씬 폭력적인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3대째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했는데 종교인들, 우리 개신교,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뭐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종교인이라면, 특별히 목사라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의를 외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뭐 종교인이라면 안 나설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서. 아니, 훈훈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나 진지해졌습니다. 아니, 우리 많이 진지합니다. 아니 근데 혹시 만나셨던 시민이나 국민들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신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뭐 아주 많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예,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돈의 힘이 셉니까? 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의 이런 그 인권, 또 우리의 존엄성이 평가되고 한다는 것, 종교도 굴복했다는 것, 교회도, 정치권도 결국에는 돈 노름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이게 돈이 너무 돈에 의한 세상이 됐고, 돈 없는 사람은 더더욱이 힘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교회가 돈에 굴복했다는 이 말에 가슴을 쳤습니다. 스님은 기억나는 시민분 계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야단 법석을 한 곳이 서울이었고, 그 다음 행선지가 이제 대구였습니다. 예. 일각에서 얘기하는 보수의 심장에서 저희가 첫 야단 법석을 했는데, 대구 가자마자 저희 야단 법석이 명품 법회가 됐습니다. 원래 명품은 짝퉁이 나와야 명품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동성로에서 야단 법석을 하는데, 직선거리 한 100m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었거든요. 국회의원 두 명이나 이제 참가하는, 그 물론 국힘당 쪽 국회의원들이 예. 참가하는, 이제 학생들하고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한 게, 그 대구 지역의 대학생들 네 명이었는데 가슴을 이렇게 슥 앞으로 내밀면서 그 어른들하고 제 사이를 딱 가로막으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예. 대구에서. 그 연약해 보이는 대학생들 같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경찰을 이렇게 손가락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을. 그러더니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뭐하냐, 이 사람들 빨리 거기서 처리를 해달라 라고 경찰을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었지, 그거를 경찰들을 통해서 시켜야지. 네. 라는 걸 제가 그 대구의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진짜 젊은 학생들이 어리기만 봤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MZ세대라 그렇고 개인주의화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정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 어른들한테 기한 죽는 모습에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지만,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저 사람들 우리 집에 방해하고 있으니까 경찰 당신들이 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진짜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셨고요. 신부님은 어떤 분들 얘기가 기억나세요? 시국 미사, 뭐 시국 기도회나 이렇게 하게 되거나 또 어떤 발언이나 강론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양한 풍경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네. 이번 또 이제 7월 24일에 대전에서 이제 시국 기도회, 시국 미사와 또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시국 미사 때쯤 되면 그 사전에 식전 행사가 펼쳐져요. 뭐가 뭐냐면 네. 태극기 부대가 와가지고 네. 막 욕도 하고 막 그때 막 또 확성기로 막, 근데 그분들한테 고마운 게 아 여기 이런 게 있다고 막 홍보를 해줍니다. 막 지나간 사람들한테 미리 식전 행사처럼 이렇게 해줘갖고 네. 또 미사가 시작되면 이제 또 다 없어져요. 또 이렇게 뭐 전에 시켰는지 그래도 이제 항상 그런 풍경들이 뭐 기억에 남고, 거기 뭐 또 이제 저를 보고 사퇴질 하면서 옷 벗기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구속을 시키려면 그냥 시키죠. 옷을 벗기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나. 예, 네, 그럼 그런 얘기도 듣고. 근데 또 이제 그리고 미사를 끝나고 이제 가도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시가행진, 평화, 정의 평화 대행진으로 해서 시가행진을 할 때, 그 만약에 교통 같은 것도 이제 통제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 운전하실 때 불편을 느끼실 테지만,
그분들이 응원을 해줘요. 경적으로 예, 응원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뭐 지나가다가 이상한 말씀 하고 삿대질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은 그때보다 좀 오히려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 네. 많은 느낌이 들고요. 오, 그러셨어요. 예, 그다음에 더 특별했던 것은 시가 행진을 할 때 대전 중부경찰서 경찰관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정말 잘 해주셨어요. 예, 정말 아무 일 없도록 그 사고나 이런 거 없도록 교통 정리 잘 해주시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미사와 또 시가 행진 끝나고 저 그 다음 날 서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네.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종교인의 삶도 녹록하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에게 정치란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오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걸어오신 종교인의 삶에서 또 이 세 분의 하고 계신 행보 속에 정치의 의미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치는 무슨 그 우리가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니고 정치는 그냥 삶이죠. 삶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죠. 뭐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또 정치적인 동물이고요. 그래서 정치를 떠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종교인이 정치를 말할 때 정치 권력을 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이 규모 있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종교인은 그 책임을 갖고 들여다보고 또 외쳐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죠. 종교라면. 저는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킹. 우리 저 예전 영화 중에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촌장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별로 갖고 있지도 않은 동네가 왜 이렇게 평화롭고 화목합니까? 그랬더니 촌장님이 딱 그러시죠. 골고루 잘 먹여야 돼. 그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평등하게 먹여주는 것. 그게 평화거든요.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가 정치다. 신부님은 정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의 원래 본질은 하느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네.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사람에게. 예, 그리고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예. 위임해 준 것.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가장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정치적인 인간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네. 누구나 다 정치를 하는 거죠. 다만 직업 정치인들에게 이제 국가라고 하는 덩어리 너무 크니까 우리가 뭐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한 가정이나 학교나 무슨 조직 안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작은 단위니까. 근데 국가라고 하는 단위 너무 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전문 정치인들이 이제 직업 정치인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에게 이제 정치의 주체는 국민인데 시민들인데 그들이 위임을 해준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권력도 부여해주고 그래서 예.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될 때 그것을 정리를 해줄 수 있고 하는 사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고 이걸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그것을 직업 정치인들에게 위임해 준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종교는 정치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정치 아닌 게 없어요. 그럼 이 시대 정치인들이 과연 말씀해 주신 그 의미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전 세계 직업군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1위가 항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누구겠습니까? 정치인. 정치인입니다. 네. 이것이 보여주는 것만 해도 사실 예, 잘 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건 반증이겠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잘 다스리려면 다 살리려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건데 네. 다른 백성의 통치자들은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것이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인데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은 투표 선거 때만 그래요. 선거 때만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뭐 국밥도 먹고 막 시장에 가서 막 하지만 딱 당선이 되는 순간 이제는 주인으로 불림해버리죠.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놈놈놈이라고 하잖아요.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용사동거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용하고 뱀하고 섞여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필요한 비를 때맞춰 내리게 하는 용.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탄압하는 독리를 품고 있는 뱀, 그리고 입으로 방구를 끼는 이제 말미잘 같은 이제 이무기 같은 놈들이 다 이제 섞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뱀과 용과 그리고 이무기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무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입으로 방구 끼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이 그 국민을 섬기고 정말 잘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런 어떤 정말 정치를 해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권력과 돈에 사로잡힌 괴물과 같은 집단이 됐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 투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인들에게 그 희망도 가져보고 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딱 그 권력을 잡으면 투표에 당선이 되면 돈이 축적이 되고 그 권력의 맛을 갖고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그냥 서로 당들끼리 싸우고 국민을 기만하고 해서 저는 이 정말 한번 대변혁이 일어나서 정치에 한번 그런 어떤 변혁적인 사건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돈과 권력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사로잡혔고 이 그 밥그릇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총선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 혈안이에요. 이 진짜 이 척박한 현 시국에 사실은 잘 찾아보면 때 맞춰서 내리는 비처럼 단비 같은 네.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용 같은 그 정치인들도 있더라고요.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고르면 그리고 잘 키우면 또 그런 분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네. 그 용도 비를 내리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바람들이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의 바람이 그 용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바람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요. 예. 우리 종교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 용기를 갖고 예. 정치인들을 혼쭐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종교인들이 권위가 제대로 없는 것 같아. 착한 목사님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시니까 많이 무서워. 아니요.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따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신부님들이 해주시는 정치에 관한 발언이나 또 활동하는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거리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한번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저는 지금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종교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본인의 생각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인이 정치 참여하는 것도 자유다, 개인의 자유. 그렇지만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어떤 종교인들은 또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기는 하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높이 타락했을 때도 종교는 한마디쯤 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로 크게 잘못됐을 때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어야 참 종교가 아닐까요? 시민들에게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했는데요. 영향력이 있는 종교인의 경우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세 분 모두 영향력이 막강하신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도국 똑순이 김정아 기자였습니다.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엇갈린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해서 다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는
그 정치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교회의 가르침이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있느냐? 이웃을 위해서 있고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그런 절망, 또 아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교회는 그 세상과 등을 지고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왜 있나? 자기네들끼리 조차고 있나? 자기네들이 복 받고 그리고 천국까지 간다 그러네 하면서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는 그 동네에 아주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들이 도대체 이 동네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느끼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요. 네. 그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종교는 특별히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예언자적 목소리, 특별히 정치인들이 폭력적으로 국민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모습에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되는 게 우리 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천하의 부처님이나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탄압받으셨고 또 신자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분들보다 공덕을 많이 지은 것도 하나도 없고 복덕이 뛰어나지도 않거든요. 당연히 거리로 나섰을 때 그런 비난 그리고 비판 그리고 욕먹을 것은 각오를 했었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나라도 안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선 것이지 욕 먹는 것이 싫어서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 나선 건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도 많이 큽니다. 교회가 사실 세상에서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파견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모여드는 곳으로서 작용을 했어요. 사실은 파견되는 곳인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잘못이 있죠. 근데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독재 정권은 특징이 있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너무 싫어합니다. 자기 독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 뭔가 정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시됐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것들이 특히 더 종교인들은 혹은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더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 참여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안에서 더더욱 또 그래 왔던 건데 네. 아니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은 전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 빵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거 이게 근데 거저 주는 사랑인데 네. 갚아주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갚아주는 사랑. 예, 거저주는 사람과 갚아주는 사람. 갚아주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빵을 부당하게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혹은 줘야 할 빵을 안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빵을 뺏어가냐, 뺏지 말라. 혹은 왜 줘야 할 걸 안 주냐라고 이걸 맞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갚아주는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저주는 사랑은 쉬운 말로 요즘 말로는 사회복지라고 얘기하고 네. 갚아주는 사랑은 사회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네. 결국은 사랑은 두 가지예요.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예, 빵을 주는 것과 또 빵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네. 그런데 브라질에 봄헬더 까마라 대주교님 돌아가셨는데 그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 나를 성인이라고 불렀다. 성인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빵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더라. 예.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죠. 네. 그래서 사실 더 적극적으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그것을 몰이해 잘못된 이해
문제가 많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잘못된 이런 좀 사목의 방식들 그냥 교회가 지하 벙커처럼 밖은 막 전쟁터인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로 들어와 여기는 안전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숨어 들어오는 곳으로 그렇게 많이 그런 식의 교회 운영을 했던 그런 잘못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세 분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더 확고하신 소신을 더 읽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전해오고 있는 제가 이제 한번 세 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평가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2부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혜영의 뉴스공감 3대 중단 특별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